그때부터 완전 미친 횡거리 되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모든 특전이랑 상품들이 전부 다 품절이 되고 약간 서름이 느껴졌었습니다. 감상해보니까 내가 콘서트 티켓을 안 들고 온 거야. 이게 다 지방사라서 탈덕하게 된 소속사가 생겨야 돼요. SM을 부산으로. 네, 저는 부산 동래구에 살고 있는 22살 르네라고 합니다. N팀을 지금 덕질하고 있고 워크라이 활동 때부터 덕질을 하기 시작해서 쟤는 조랑 유마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NCT 팬 NCTzen 이주희입니다. 2020년도부터 좋아하기 시작했고 잘생긴 남자가 23명이나?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는 새싹 마이데이입니다. 정말 결정적으로 입덕하게 된 계기는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데이식스의 바래라는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래의 후렴구가 내가 더 행복해지길 바래 이런 노래인데 그걸 듣는데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완전 미친 횡거리 되었습니다. 마이데이! 이거 뭐예요? 마이데이! 저요? 저기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 하십시오, 하십시오. 왜 누구니? 아이고, 내가 맞춰야 되나. 아, 시! 아, 웃다가 보니 웃을 때가 아님. 와! 시즈니의 자존심. 하나, 둘, 셋. 저기 띠 부분이 빛나는데 다섯 가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또 밴드잖아요. 그래서 밴드. 에, 여기 직근이라는 자막 좀 달아. 자막 달아. 그래서 여기 일단 라이브가 미쳤고 마이데이가 아니더라도 공연을 보면 모두 마이데이가 된다는 말을 알 수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시즈니 분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 영웅의 앨범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포토북이랑 뭐 이렇게 가사집 이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콘서트를 갔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아, 감사합니다. 저 앨범입니다. 되게 싼 CD 같이 나오네요. N팀이 하이브 재팬 레이블에서 나와가지고 약간 일본 에서는 앨범이 약간 이렇게 사인 CD처럼 나왔어가지고 이렇게 포카드도 들고 왔습니다. 밥 먹을 때 항상 포카를 들고 예절 샷이란 걸 찍던데 그거를 찍으면 밥이 더 맛있어 찍는 걸까요? 아니요, 왜 찍는 걸까요? 밥맛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보리굴비 보리 이렇게 달아놓고 쳐다보고 밥 먹고 쳐다보고 밥 먹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왜 찍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한데 그걸 약간 소유한다는 그 개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걸 실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집에 이렇게 소장해놓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 혹시나 진짜 혹시나 밥 먹다가 제가 있는 식당에 올 수도 있잖아요. 저 NCT 팬이에요 보다 저 NCT 팬이에요가 훨씬 신빙성 있고 아이돌들이 이렇게 콘서트를 많이 하면 초콘, 중콘, 막콘 이렇게 많이를 하잖아요. 플리가 비슷비슷한데도 왜 이렇게 세 번을 다 가는지 기획 안에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똑같은 콘서트를 왜 여러 번 가나요? 그 질문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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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콘서트는 맞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초콘 다르고 중콘 다르고 막콘 다르고 멘트 다르고 노래 애드립 다르고 의상 다르고 표정 다르고 메이크업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생일카페를 가려고 서울에 간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부산에는 그 아이돌의 생일카페를 아예 하지 않아가지고 서울에서도 딱 한 군데에서만 생일카페를 열었었거든요. 그곳에 가려고 아침 새벽부터 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제가 아무리 일찍 도착해도 거기 도착하니까 이미 모든 특전이랑 상품들이 전부 다 품절이 되고 음료수까지 전부 다 품절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굿즈들만 구경하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당일치기였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집에 돌아왔었을 때 약간 서름이 느껴졌었습니다. 서울에 살았으면 오픈런이 가능했을 텐데 아무리 일찍 올라가도 도착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없앨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콘서트에 대한 비화인데요. 코로나시 겨우겨우 다 끝나고 드디어 열린 콘서트였단 말이죠. 마크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콘서트가 취소는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콘서트 하기 이틀 전날 다른 멤버 런진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콘서트 취소되고 비행기 취소해야 되는데 수술료 붓고 이틀 전이니까 방도 취소하고 그렇게 티켓 환불받은 값이랑 마음 치료하는데 다 술 마시고 막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갑자기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콘서트를 다시 열게 됐다. 어디를 대관해서 또 겁나 열심히 벌어서 비행기 값 갈 돈까지 못 모아서 차 대절해가지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당일치기 그 버스 대절해서 간 거는 진짜 버스가 좁아요. 가는 것도 설레는 마음이라 괜찮아요. 근데 올 때가 진짜 도착 하면 새벽 3시였는데 다 같이 대절해서 간 거니까 한가운데인 서면에서 내려준단 말이죠. 그럼 차 다 끊겨 있고 그 시간에 택시도 안 잡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요. 효년입니다. 2015년에 팬미팅을 갔었는데 친언니랑 같이 덕질하고 있어서 같이 기차 타고 올라갔는데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2시간짜리인데 3시간 막 3시간 반을 넘어가고 나는 끝까지 보겠다고 앉아있고 언니한테 빨리 나오라고 밖에서 막 전화하고 저는 씹고 전화하고 그 짓 한 10번 하다가 언니한테 욕 엄청 들어먹고 울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지방 살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게 너무 슬펐고 찰떡을 하게 된 일이 있는데요. 서울에 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서 이것저것 먹고 하는데 감사해볼까 내가 콘서트 티켓을 안 들고 온 거야. 실물 티켓이 없으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장이 안 되잖아. 맞아요. 콘서트가 한 6시 시작이었나? 그랬는데 내가 한 2시쯤에 알아챘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티켓 좀 보내달라. 진짜 겨우겨우 한 5시 반쯤에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 근데 그때 너무 현타왔던 게 그 기차값, 콘서트 티켓값, 킷값 진짜 내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으로 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좀 불효녀 같은 거야. 근데 심지어 공연도 만족스럽지가 않았어. 내가 이것 때문에 12만 원 플러스 알파일 거 아니야. 너무 현타 와서 그때 이후로 탈떡을 했던. 이게 다 지방 살아서 탈떡하게 된. 서울에 살았으면 안 그럴 텐데. 그래도 부산에서 그나마 하는 K-POP 페스티벌이 원아시아 페스티벌 있잖아요. 만약 갔다면 갔을 때 불편했던 점이나 아니면 이런 건 좋았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타직동에서 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아시아도에서요. 제가 1층 좌석에 앉았는데 저 그라운드가 아니면 아예 그냥 보기 힘들 정도로 진짜 시야가 안 좋았는데 심지어 전광판조차 작게 만들었어. 어쨌든 부산에서 그렇게 페스티벌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런 무대 설치를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부산대 축제에 이제 와서 보러 갔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뉴진스가 저희의 현장 반응 보고 감동을 먹고 갔다고요. 부산에 오면 충분히 즐겨드릴 테니까 가수분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콘서트가 잘 안 열려요. 콘서트뿐만 아니라 약간 시상식 아니면 멜론 뮤직 어워드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서울에서 열리고 부산에서 진짜 막 찔끔 열리고 그런 시상식 같은 경우는 5분에서 1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걸 보러 서울까지 가는 것도 아깝잖아요. 부산에서 간다고 하면은 부산에서도 박 터져요 그게. 그래서 또 몇 년 만에 부산에서 뭘 한다 그럼 부산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눈이 돌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해도 서울에서 올 사람은 또 와요. 그럼 이제 서울 사람들이 왜 부산에서 열냐 너무 가기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아 근데 그런 말을 있어요? 자주 있어요. 걔는 광안리 가면 안 돼요. 걔는 부산 와서 돼지국밥도 먹지 말고 밀면도 먹지 말고. 걔가 불렀는데 완전 소속사가 생겨야 돼요. SM을 부산으로. 다업이 애초에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멀려요. 그리고 경기장도 없으니 경기장? 그나마 아시아장 공연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수용할 공연장이 없으니까 애초에 안 오는 게 맞고 덕질하는 연령대 자체가 서울에 가 있고 경제 자체가 살아야 문화가 따라오지. 그렇죠. 그리고 헤메코 팀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팀도 다 부산으로 내려와야 되고 조명 설치 뭐 스크린 설치한 거 다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런 게 다 서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부산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대학 축제도 플러스로 서울 있는 대학교보다 500만 원인가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동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근데 이제 부산에서 콘서트가 잘 안 열려요. 그만큼 수용할 공연장이 없으니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데이씨 많은 숨광하시고 무병 장수하시고 가능하다면 불로 장생하시길. NCT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아무튼 사랑합니다. N팀 선생님들 한국 자주 와주시고요. 이 음악 핑크머리 너무 어울려. 옆에 부산도 와줘. 끝났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